장애인 당사자들은 휠체어 이용 등으로 인해 이동할 때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에 관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은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박성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제한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조항에 대해 장애계가 모든 공중이용시설로 설치 의무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7월 9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장애계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의점, 식당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 장애인 단체들과 공익소송 변호사들은 편의점 등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을 위한 차별구제 소송을 시작으로 최근 면적 기준 폐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8일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확대하는 장애인 등 편의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슈퍼마켓, 일반 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면적 기준을 현행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에 나선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장애계의 눈총은 따갑기만 합니다. 해당 법안은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신축, 개축, 증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돼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즉,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적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장애계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가로막는 면적 기준 폐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령대로 개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여전히 밖에 나갈 때마다 편의점에 갈 때마다 미용실을 갈 때마다 커피를 마시러 나가고 싶다라고 할 때마다 갈 수 있는 곳인가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하다가 결국 나가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적 기준 전면 철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한편 장애계는 해당 법안이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에게 면담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용입니다.